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 현대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 조합은 지난달 초 부담금 희망 예정액을 850만 원으로 제출했는데 구청 측에서 액수가 너무 적다며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조합 측은 희망액을 기존의 8배나 높인 약 7천만 원으로 고쳐 자료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서초구의 그 가이드라인을 봤습니다. 규제가 있고 하니까 2, 3년 후에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라고 내다봤고요. 네, 그런데 서초구에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갭이 크게 잡은 거예요. 관련법에 따르면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 액수는 준공 시점의 주택 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시점의 주택 가격과 개발 비용 등을 뺀 뒤 결정됩니다. 여기서 조합 측이 예상한 준공 시점의 주택 가격과 구청 측의 예상이 달랐던 겁니다. 산정하는 기준을 좀 조정하신 거죠? 뭐 정상 주택 가격 상승률이나 준공 후 이제 주택 예상 가격 이런 걸 좀 조정이 됐죠. 빠르면 내일 그러지 않을까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가 몰린 강남 3구의 나머지 조합들 중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첫 주자인 반포 현대에 예상보다 높은 부담금이 통보된다면 나머지 재건축 단지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